네, 먹었어요. 감사합니다. 빨리 빨리 풀어 이어서 여기다 빨리 풀어. 네. 와. 양이 살짝 다르네? 이게 더 많다. 뭐 사람이 하는 일은 이게. 너 많은 거 먹어. 아니 그리고 지금 없어. 한 그릇이 귀중해. 다 잘리고 있어. 조금 조금씩 빼서 한 그릇 더 만든 거 아니야? 헛소리 하지 마 임마. 역시 크리미하다. 크리미해. 이 농도. 걸쭉한 농도. 자, 또 1년 만에 맛체크 들어갑니다. 올해도 맛있을지. 진짜 크리미하지. 작년보다 콩콩물이 약간 적긴 해. 그럼 여기가 면도 되게 맛있어. 탱글탱글해가지고. 그리고 나는 이 집이 김치가 진짜 맛있어. 콩국수에 너무 가려져 있는데 여기 김치볶음밥도 되게 유명하고 섞어치개도 되게 유명하고 맛있어 김치가. 우리 옛날에 김치볶음밥 먹으러 왔었거든. 여름에는 콩국수만 하지만 가을 겨울에 또 김치볶음밥도 한번 먹으러 와야겠다. 김치 너무 맛있어 지금. 아니 옛날에 여기 처음 왔을 때 몇 년 전에 여기가 따뜻했거든. 콩국물이 알아? 그래? 이거 매년 찍어놔야겠다. 양체크도 들어가야겠어. 와 이거 진짜 맛은 매년 똑같은데 신나다. 면이 이게 퍼지는 면이 아니고 뭐랄까 탱글탱글한 거. 쫄면이랑 약간 비슷해. 여기 면도 되게 공들여서 개발한 거야. 콩국이랑 어울리는 국수를 개발했대. 오로지 나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도 양이 안 주는 느낌? 면이? 거의 다 먹었는데. 어머. 국수는 니께 네 많았나? 아, 여기는 소금 설탕이 없어. 맛에 그만큼 자신 있는 거야. 와. 딱 이렇게 먹어라. 근데 이렇게 진짜 맛있어. 괜히 소금 설탕 잘못 섞었다가 망할 수가 있거든. 그런데 너 뭐야? 살이 있냐고 물어보더니. 아 난 진짜 그냥 이거 영상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. 아 여기 닦아. 영상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. 나 이거 그러실 수 있겠나? 아, 네 먹었어요. 감사합니다. 빨리 빨리 풀어 이어서 여기다 빨리 풀어. 네. 와 면살이 이렇게 많이 주셨어? 그러니까 원래 5,000원이래잖아. 감사합니다. 이거 다 여기 있어. 네. 빨리 풀어. 아, 좀 배부르긴 한데 서비스 주신다니까 또 됐다 그러기가 뭐하잖아. 다 먹고 가야겠다. 아우 신났네 얼굴은. 원래 면추가 5,000원이면 5,000원이라고 합니다. 넌 너무 맛있게 먹어서 풍선 주셨나봐. 근데 왜 서비스 주신 거야? 면추가는 원래 돈을 받는 게 맞고 지금 거의 끝났잖아. 근데 이제 면이 좀 남아있는 거야. 국물을 넣고 그러니까 서비스 받은 거야. 그런 거 아니야? 근데 이게 면이 약간 뜨거웠거든? 그래서 국이 약간 더 미지근해졌어. 야, 넌 두 그릇을 다 먹네. 고지가 보인다. 나 내 돈 주고 시켰으면 남겼을 것 같아. 주셨으니까.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은데 너 맨날 그거 다 못 먹어 다 못 먹어 이러더니 끝까지 다 먹잖아. 야, 사버님의 성의를 받아. 이거 한번 해줘야 돼. 야, 이건 뭐. 뭐 내가 이거 안 해도.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 세 그릇으로. 요번 판은 리뷰가 필요 없겠다. 뭐
요것만 보면 뭐. 요것만 보면 알겠지. 엄지 몇 개? 요거랑 발가락까지.